오늘은요, 제가 여름 맞이로 구매해본 패션 아이템? 그런 패션 하울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도 날씨가 확 바뀌는 느낌이 나지만 전 개인적으로 좀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느낌도 되게 신나고 좋잖아요. 그래서 좀 신난 기분에 맞게 되게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 짠, 안 보이는데? 짠. 이렇게 보시기에도 굉장히 짧은 크롭탑인데 제가 원래 겨울에도 크롭탑을 입을 정도로 크롭탑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여름에 입으려고 구매를 했어요. 일단 소재도 굉장히 얇아서 이렇게 비치는 타입이고요. 이게 이렇게 긴팔이에요. 그래서 와, 여름에 긴팔을 어떻게 입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여름에는 막 찝찝하고 이렇게 끈적끈적할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얇은 긴팔이 더 시원한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장이 일반 크롭탑에 비해서도 더 짧아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약간 좀 위까지 올라오는 그런 하이웨스트 하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랑 같이 코디를 하신다면 좀 부담스럽지 않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색상도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짠! 이렇게 스투시에서 반팔티를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이번 2017년도 SS 신상이에요. 앞에 프린팅이 너무 예쁘고 뒷판에 이렇게 프린팅이 아예 없어요. 근데 여기 앞쪽에 프린팅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습니다. 보통 스투시 반팔티는 유니섹스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이즈를 고르실 때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좀 낭낭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M 사이즈를 입으시면 되고요. 그냥 하의 안에 쏙 넣어서 좀 딱 떨어지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S 사이즈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 이뻐요. 그리고 다음은 이런 미니백도 구매를 해봤어요. 여름에는 좀 간편하게 들고 다니는 이런 미니백이 이뻐 보이더라고요. 가방 색상이 약간 좀 핑크 아이보리 같은 색감이라서 이쁘고 앞부분이 이렇게 자석이에요. 안쪽은 이렇게 이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데일리로 들고 다니려고 구매를 해봤어요. 약간 이렇게 끈도 있고. 자, 지금 입고 있는 이 노란 색깔 민소매 티를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시원한 이런 골지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어깨 연결된 끈은 이렇게 꼬여있는 디자인이고요. 이 옷은 아랫부분이 포인트인데 되게 꼬불꼬불 말려있으면서도 통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입어도 예쁘지만 좀 여행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휴양지로 좀 놀러 가실 때 비키니 입고 막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약간 이거는 통이 넓어서 뭐를 잔뜩 먹어도 이렇게 뱃살 걱정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의를 같이 맞춰서 입을 때 딱 달라붙는 반바지나 아니면 스키니를 입었을 때 더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하이웨스트 반바지예요. 이 반바지가 되게 저렴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가성비가 좋은 제품인가 했는데 여름에 입기엔 좋지만 약간 얇은 면이고요. 보통 하의는 원단이 조금 두꺼워서 이렇게 몸 라인을 딱 잡아주는 게 입었을 때 핏이 이쁘잖아요. 이거는 좀 허벅지 같은 곳에 군살이 없는 분들이 입어야 이쁠 것 같아요. 저도 허벅지는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허벅지 부분에 군살이 있으면 약간 그 부분이 도드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거를 좀 이쁘게 입으려고 요즘 빡세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핏은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다음은 요거예요. 젠틀몬스터에서 선글라스를 구매를 했어요. 앞에는 그냥 보증서 이런 게 있고 열면은 선글라스가 나옵니다.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선글라스가 그냥 기본 사이즈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빅 사이즈의 선글라스를 사고 싶었거든요. 젠틀몬스터에서 이것저것 착용을 해보다가 요 젠틀몬스터 마티라는 선글라스를 구매를 했어요. 요렇게 생긴 선글라스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제가 원하는 디자인이었어요. 약간 이렇게 빅사이즈를 찾고 있어가지고 제가 구매한 요 마티 선글라스가 이번 젠틀몬스터 17년도 신상이라고 해요.
이게 디자인만 보면은 되게 흔하고 무난무난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랑 비슷해 보이는 선글라스들을 다 껴봤거든요. 근데 미묘하게 달라요. 미묘하게 얘가 제일 예뻤어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는 다른 아이템들도 뭐 마찬가지지만 꼭 직접 가서 착용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왜냐면은 그냥 연예인들이 착용하고 나온 선글라스나 아니면은 그냥 대충 착용샷을 보고 구매를 하시면은 뭔가 내 얼굴형에 미묘하게 안 맞을 수 있어요. 직접 착용을 해보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얼굴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다리 부분도 조절을 해주시잖아요. 그것도 바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좋더라고요.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글라스도 구매를 해봤고요. 다음은 그리고 이런 반바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기장은 좀 이렇게 짧고요. 하이웨스트로 입는 반바지이기 때문에 되게 입었을 때 편해요. 딱 보시기에도 기장이 굉장히 짧아서 약간 이렇게 짧은 하이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시원하게. 이거. 이거는 오베이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에 나온 신상이에요. 비슷한 디자인으로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저는 이거를 골랐어요. 옆에 프린팅은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뒷판에 이렇게 크게 프린팅이 있어요. 사이즈 뭐 샀지? 이것도 사이즈를 S를 샀네요. 다음은 모자예요. 이쁘기도 하고 시원해 보여서 저도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이쁘죠? 이쪽에 리본이 달린 디자인도 있고 되게 다양한 디자인으로 요즘 나오는데 저는 색상도 그렇고 요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요런 체크 치마를 구매를 해봤어요. 이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단추로 돼 있는 치마인데 전 개인적으로 하의는 약간 요렇게 된 걸 좋아해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허리에 맞춰서 하의를 사면은 올릴 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골반이나 힙에 맞춰서 하의를 사면은 허리가 너무 남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아예 다 오픈되는 하의는 그런 걱정 없이 입을 때 너무 편해서 저는 약간 이런 타입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 치마는 약간 이렇게 A라인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입었을 때 핏이 너무 예뻐요. 위에 상의를 좀 무난무난한 걸 입어도 이렇게 체크 치마를 입으면은 조금 더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이거. 약간 이렇게 길이감이 있는 이런 로브를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심플하게 입고 다니려고 이걸 구매를 해봤는데 제가 이걸 입고 나갔더니 왜 친구가 가운을 입고 나왔냐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근데 이거 되게 편해요. 그냥 탑이나 아니면 얇은 나시티 같은 거 입을 때 그냥 이렇게 살짝 걸치고 나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요. 좋아요, 이거. 그리고 일반적인 로브는 이렇게 얇게 얇게 나와서 남들이 보기에는 좀 더워 보일 수 있지만 전 덥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다. 짠. 이거는 좀 연한 인디 핑크 색상의 치마예요, 치마. 근데 딱 봐도 입으면 길이가 굉장히 짧은데 이건 좋은 점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치마 안에 속바지가 덧대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하고 입을 수 있는 그런 치마예요. 얘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귀걸이예요. 보통 저는 귀걸이를 다 만들어서 착용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들 수 없는 이런 디자인들은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볼드한 귀걸이를 한번 구매해봤어요.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오래 끼고 다니면 좀 무거울 수 있겠지만 그리고 다음은 이 반다나. 여름만 되면 이런 반다나가 진짜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착용하면 이렇게 반다나는 확실히 조금 상큼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발랄해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발. 신발은 이런 스니커즈를 구매를 했는데 봄, 여름에 이런 스니커즈 신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굽도 있고 해서 데일리로 신기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라서 이렇게 무난무난하게 생긴 스니커즈를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제가 여름을 맞이해서 구매해본 패션 아이템들을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좀 별건 없지만 작게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